우리 사회자께서 바쁜데 시간 냈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 봉사 발대식에 아무리 바빠도 꼭 오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격이 없는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춘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도전과 시도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경기도 1400만 도민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청년 봉사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문제 해결형 봉사로 많은 이동이 이루어지고 공공 주진들이 각계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시장님 이렇게 또 인사 말씀을 기로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화면? 자, 여러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도전 예스 오늘도 나는 짬뽕이 좋다, 짜장이 좋다. 가장 3.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조금 많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좀 크게 외쳐주시지. 자, 나는 산 좋아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당당하게 저요. 주로 지사님은 좀 어떤 콘텐츠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아무래도 그 경제 열심히 산 인생 청춘을 후회하지 않는 것을 남긴다 하는데 열심히 과거를 살았다면 굳이 뭐 가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후회를 하지 않을 때 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없. 이런 선거 유세 기간에 경기도 의왕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와 저희 아내는 선거 끝나고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매번은 못 가고 제 아내는 자주 가고 가장 빨리는 지향해야 할 봉사의 방향은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아, 시작부터 굉장히 지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저희 예상 질문 1번은 지사님 오늘 점심 못 드셨어요? 이런 거였거든요. 아까 이미 그 짜장면을 그렇죠. 네. 근데 무거운 질문을 앞으로 20년째 됐어요. 봉사를 못한 지가. 네. 어렸을 때는 봉사가 어떻게 보면 의무였고 엄마 아빠가 하래서 하는 거였는데 커서 보니까 그분들과 저와의 그분들에게 좋은 향기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봉사를 지속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의 세세한 그 운동을 들으면서 하기 위해서 자 간단하게 세세한 지역과 이름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에 사는 송광식입니다. 저는 학기 질문이라기보다는 자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마지막 한 장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사 자 눌러주시고 자 뒤에 다 나올게. 동영상이네요. 예, 왼쪽으로 쭉 접어. 아~ 우리도 경기도 청년봉사단 오기 하이파이브.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찰칵.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하이파이브 느낌으로 자 이제 마지막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골든벨 느낌으로 자 요거를 머리 위로 딱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제가 외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청년봉사단 외치면 여러분들은 하이파이브 외쳐주시면서 요거를 들어서 흔들어